안녕하세요. 2017년 Reaching Out Church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 세미안 교회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예배 후 교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더불어 함께 가는 차세대 교사 수련회 소식입니다. 주님이 애플에 관계, 배려를 얘기하고 지난 차세대 교사 동계 수련회가 1월 29일 비전채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사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세대 교사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더불어 함께 가는 차세대 교육국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최근 주의 식사 장소가 부족하여 목장별로 모여 식사하기보다 모든 분들이 목장 구별 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시니어 초원 주의 식사 장소를 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113번 방에서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난민사역의 새로운 프로그램 난민교회 예배 함께 드리기가 열립니다. 난민사역에 관심 있는 개인과 목장이 난민교회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예배, 교제, 헌금을 통해 교회를 튼튼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2월 12일 아프리카교회 예배 참여로 그 첫 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결성된 동호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테니스, 자전거, 농구, 탁구, 축구 등 동호회 목록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동호회를 신청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체육관 앞 게시판을 보시고 동호회 대표자에게 연락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세미안 공동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원의 하나됨과 화합을 위해 초원별 여자 발야구 대회를 2월 19일 주일 오후 3시 교회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푸짐한 상품과 시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각 초원에 소속된 여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미안 제자학교 201 과정이 오늘 오후 3시부터 1층 로고솔에서 진행됩니다. 201 과정에서는 세미안 교회의 5대 사역인 WORLD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201 과정을 수강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2월 5일부터 개강하는 세미안 복음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복음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 충만, 그리고 침례 등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든 세미안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차세대 교육국 교사 자격 훈련반 16기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라선교합창단 신입단원 신청 및 오디션이 2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12일과 19일 오후 1시에서 1시 30분까지 램채플에서 하게 됩니다. 오디션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체육관 쪽 부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디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광고입니다. 자세한 광고와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 교회입니다.